1821년 5월 5일, 대서양의 한가운데 세인트 헬레나 섬. 이 섬에 유배돼 죽음을 앞둔 나폴레옹이 애타게 찾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영원한 연인 조제핀과 샹베르탱이라는 와인이었습니다. 샹베르텐 와인 한 잔을 보는 것 이상으로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드는 것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유독 샹베르텐을 사랑했던 나폴레옹. 과연 샹베르텐은 어떤 포도로 만드는 것인지 지난 영상에 이어 레드와인의 품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샹베르탱은 피노 누아라는 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이 고향인 이 피노 누아는 비교적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카베르네 소비뇽과 달리 기후나 열, 습도에 매우 민감하고 또 껍질이 얇아 병충해에도 취약해 키우기가 무척 까다로운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송이 모양이 마치 솔방울처럼 촘촘하게 열린다고 해서 소나무를 뜻하는 피노와 포도 아래 색이 유독 검다고 해서 누아르 영화를 말할 때 쓰는 누아가 붙어 피노 누아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와인들이 서로 다른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드는 것과 달리 피노누아 와인은 거의 100% 단일 품종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배가 까다로운 만큼 맛과 향도 뛰어나 최고급 와인을 만들 때 이 피노누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한 와인 샹베르탱도 샹베르탱이라는 이름의 밭에서 수확한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와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로마네 꽁띠 역시 이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레드와인의 황제로 불리는 카베르네 소비뇽처럼 서리와 추위에도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포도, 시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시라, 호주를 비롯한 신대륙에서는 쉬라즈라고 불리는 이 포도는 프랑스 론벨리가 원산지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위구노 교도들이 프랑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으로 시라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쉬라즈라는 이름을 다시 붙였고 이것이 다시 호주로 전해지며 호주에서도 쉬라즈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주로 전해진 시라는 이제 호주 와인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호주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이한 건 단기간 숙성시킨 시라 와인은 제비꽃 향과 진한 색을 지니고 있지만 숙성을 거치면 거칠수록 후추향과 가죽향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게 시라 슈라즈라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포도는 바로 산지오 베제입니다. 피를 뜻하는 산과 제우스를 뜻하는 지오 베제가 만나 제우스의 피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산지오 베제는 이름처럼 밝고 강렬한 루비색을 띠고 있습니다. 시큼한 맛부터 드라이한 맛, 복잡한 맛, 우아한 맛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산지오베제는 어디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유전적으로 변종이 발생하기 쉬운 품종으로 1980년대 이탈리아 토스카 지역의 와이너리들이 산지오베제의 변종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116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레드와인의 품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뜨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말벡입니다. 아르헨티나 와인은 곧 말벡 와인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전세계 말벡 와인 4개 중 3개는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말벡의 고향은 프랑스 남부 까오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유의 검붉은 루비 빛깔 덕분에 검은 와인이라 불리며 한때는 유럽 귀족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드 와인의 자리에도 올랐지만 사실 말벡은 프랑스의 자연 환경과는 잘 맞지 않는 포도였다고 합니다. 대서양의 습기 때문에 늘 곰팡이성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19세기 말 필록세라라는 무시무시한 병충해가 출몰해 포도밭을 초토화시키게 되자 사람들은 병든 말벡을 뽑고 그 자리에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1868년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도 고급 와인을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프랑스에서 포도를 들여오게 됐는데 그때 바로 말벡이 아르헨티나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는 말벡이 자라기에 딱 안성맞춤이었고 이제는 명실공히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포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카베르네 소비뇽부터 메를로, 피노누아, 시라, 말벡까지 지금까지 레드와인의 대표 품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이트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